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이 형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릴리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릴리즈의 뜻은 뭐 풀어주다, 놓아주다, 석방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 클럽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그런 동작을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이 릴리즈를 닫아주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열려 있으니까 닫아야지. 닫는 것을 내가 손으로 컨트롤을 많이 했습니다. 뺨 때리듯이 쳐라, 뿌려줘, 뭐 이런 레슨들 굉장히 많이 했었죠. 어떤 경우는 그립 끝이 이 뒤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닫아주는 패턴으로 리즈를 핸드로 해가지고 턴을 줘서 공을 쳐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정도 숙련이 된 골퍼들은 내가 돌려줘도 완만한 라인 타고 들어가다가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만한 라인은 어느 정도 내가 쓸 줄 아니까 완만한 라인을 기가 막히게 샬로잉되다가 끌고 들어가다가 탁 털어주면 공을 똑바로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쳐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숙련이 된 골퍼의 이야기이고, 만약에 내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스윙에 대한 개념이 있지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닫아주는 힘으로 인해서 볼을 똑바로 보내고 정확하게 치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클럽이 앞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닫아줘요. 풀샷도 나게 되고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웠었던 골퍼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구질이 다 슬라이스였어요. 저도 그랬고, 내가 엄청 슬라이스가 나다가 어느 정도 치면서 레슨도 받고 골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런 완만한 라인을 찾아가요. 완만한 라인을 찾아가면서 감으니까 슬라이스가 덜 나요. 그래서 이 감아주는 힘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완만한 라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완만한 라인을 찾아가지고 감아주는 거는 너무 생각보다 어렵고 타이밍 잡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다 슬라이스다, 그러면서 슬라이스의 각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요새 제가 레슨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정말 몰라서 했던 이야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찍 탁 돌리면서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아이언 7번인데도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샷이 나옵니다. 왜냐? 빨리 감아주려고 앞쪽으로 내리니까. 아웃인 패스가 나면서 페이스 앵글이 적절하게 닫혀 맞으면 이렇게 공이 돕니다. 자, 물론 내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싱글도 치고 언더파도 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방식은 택하지 않으셔야 돼요. 일단 릴리즈의 개념은 클럽 헤드가 올라갈 때 너무 열리면 안 돼요. 나의 느낌에는 거의 클럽 페이스가 계속 공을 바라보듯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클럽의 페이스가 내 척추라인 정도, 이 정도 라인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바디스윙은 적절하게 닫아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힌징이 필요하고, 만약에 닫혀있는 앵글에서 롤을 주면 공이 말이 안 되는 샷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앵글이 이렇게 닫혀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쳐야 하냐면, 더 본능적으로 완만하게 내려야 하고 상대적으로 몸을 더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손에 이런 플렉션이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선수들, 더스틴 존슨, 콜린 모리카와 이런 선수들을 보면 엄청 오픈을 하면서 칩니다. 몸이 오히려 내가 엄청 닫혀있는데 구질은 더스틴 존슨은 오히려 페이드를 쳐요. 그만큼 이제 몸을 많이 열어주고 닫혀있는 앵글을 상쇄시켜주면서 치는 거예요. 절대 손목의 에너지에 의해서 구질을 컨트롤을 하거나 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맥킬로이가 더스틴 존슨한테 이제 팁을 얻었다고 하는데, 맥킬로이가 약간의 푸시드로를 치죠? 페이드를 칠 때는 클럽 페이스 약간 닫는다고 해요. 닫아놓으면 어떻게 쳐야겠습니까? 더 내가 몸을 더 열면서 딜레이 되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지면서 치겠죠? 왜냐? 닫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롤이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왼쪽으로 가니까 더 몸을 오픈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디 릴리즈의 중요한 개념은 올라가는 앵글이 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릴리즈는 클럽을 오픈을 하면 안 되고, 올라가는 앵글을 많이 열지 않고 팔로스루 때도 몸의 헤드 앵글이 많이 닫히지 않게 내려와야 됩니다. 클럽 페이스 앵글을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릴리즈를 손을 아예 쓰지 않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 클럽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차피 몸을 추월하고 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적정 스피드만 붙으면 아주 빨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어차피 그건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역할은 클럽이 올라가는 페이스 앵글이 많이 열리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내려올 때가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열어주면서 클럽을 늦춰주는 역할이 일단 중요합니다. 지연되는 만큼 그만큼 몸이 감속되고 이 클럽이 가속되는 시점에서 강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나오는 동작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릴리즈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손의 롤이 지금 이런 방식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제 느낌에는 손의 움직이는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느낌으로 아무리 친다고 해도 우리의 클럽은 여러 가지가 있죠. 퍼터를 제외하고는 13가지가 있는데 클럽마다 스피드가 다르고 헤드의 웨이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느낌으로 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클럽들은 이런 느낌에 가깝게 팔로우가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클럽의 스피드가 많이 나는 클럽들은 이런 느낌으로 친다고 하여도 상대적으로 그 정도까지 액션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빠르게 휘두를수록, 내가 클럽을 딜레이를 많이 시킬수록 클럽이 앞쪽으로 튀어나가고자 하는 성질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릴리즈의 개념을 그렇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클럽의 헤드는 많이 열리고 닫히는 개념으로 치면은 안 됩니다. 특히나 이 몸 앞에서 손을 헤드에 롤을 많이 줘서 이 손을 이렇게 까 뒤집어 가지고 헤드에 롤을 닫아주는 액션은 절대 하지 안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에 딜레이 되는 느낌만 계속 줄 거예요. 클럽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몸 회전으로 인해서 클럽은 계속 딜레이, 이런 느낌으로 계속 치면서, 다음은 몸이 감속이 되면서 클럽이 가속되는 시점에서 클럽은 롤이 생깁니다. 돌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석방하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기를 채우면 석방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저의 릴리즈의 느낌은 핸들을 롤을 안 주는 느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저의 이미지는 완전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액션이 보여지는지 한번 보시죠. 잘 치네요. 제가 롤을 안 준다고 분명히 리허설 때 이미지를 가졌고, 실제로도 롤을 안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롤은 클럽의 에너지에 저장되어 있다가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롤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구질은 정말 베이비 드로우가 났습니다. 지금 보면 0.4m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트성 드로우를 위해선 클럽 페이스의 앵글을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릴리즈의 개념이 어떻게 잡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저와 같이 스트레이트성 구질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릴리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골프 조진 형! TV의 조재영 프로입니다.